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6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송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저기 플로리다에 있는 탐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Faith Theological Seminary and Christian College 여기 졸업식 참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615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옵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야곱 골짜기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는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6월 둘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의 삼위일신의 신이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참회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악독,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온갖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본받아 주님만 바라보고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며 의와 진리와 인자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소식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들은 그리스도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도다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악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교독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7번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9번. 79번입니다. 네.
79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제 착석해 주시고 우리 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윤상일 목사님 미국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6월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봉헌의 달이며 세계 거룩함이 가득한 나라로 우리 나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봉헌의 달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대한민국 어려운 유교 사변이 터져서 아버지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유엔군을 만들어 주셔서 대한민국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를 만드는 나라로 인심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윤상일 목사님 단위에 세워 싸우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 새 역사와 새 도전과 거룩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길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을 때 7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가기까지 찾지 달아다니며 아니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열납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아버지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 기름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마음이 옥토바트로 변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서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참 이제 무더워가는 이 계절인데 우리 이제 여름 하지도 곧 다가오고 우리나라 또 지난 우리 화요일에는 현충일을 지냈고
또 이 다음 이제 6월 25일은 6.25 상기 기념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호국의 달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대한민국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안보를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나라 다시는 이런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잃은 양, 또 잃은 동전, 또 잃은 아들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누가복음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 학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약점을 잡으려고 엿보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주님 주변에 또 다른 그룹인 세리와 죄인들, 이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사모한 심정으로 나온 분들이었습니다. 왜 세리가 이때 그런 사랑을 이렇게 갈급했을까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속국의 사회입니다. 이 속국은 이 종주국에게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됐습니다. 그때 이제 거둔 세금이 한 20%가 된다고 그래요. 인두세와 소득세 이런 걸 합쳐서 약 20% 되는 세금을 이제 거두는데, 이거를 거두는 사람들이 주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리를 시켰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우리 세관의 세리들이 좀 많이 불의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조금 더 거두고 말이죠. 그들이 그걸 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이래서 뭐 집도 사고 이런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아마 많이 투명한 줄 압니다만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도 꼭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하면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제 그들이 정한 세외에 더 많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런 세리들을 동족 유대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파멸, 유대인 사회에서는 저 사람들 저는 동족의 피를 빨아넣는다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 이방이 취급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교도소나 감옥에 갈 그런 죄인이라기보다도 이런 죄인은 주로 종교적인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감옥에 갈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로의 유전, 장로의 법을 어긴다든가 안식일법 같은 거요. 또 불필요한 그런 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죄인치고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다 이렇게 준수했는데 그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법을 다 없애고 그들을 받아들여가니 얼마나 그들이 복음이 되고 좋아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이리 주님에 있었거든요.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죄인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서로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눈여겨 엿보면서 비평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겁니다. 또 율법 학사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때 당신은 죄인이 집에 갑니까? 세리 집에서 밥을 먹습니까? 이런 게예요. 그 당시 보통 정통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런 세리 집이나 또 사회에서 손가락 받는 죄인 집에 잘 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2절에 가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인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음식도 같이 먹는다 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그때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게 오늘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여기 있는 어떤 비유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또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톡톡히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양이 100마리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이 30마리만 돼도 부자 소리를 들었거든요. 100마리 같으면 꽤 생활이 안정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100명의 양들이 있는데 이 목자는
100명 그 양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이름대로 다 불러줍니다. 이게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아침에 나갈 때도 야 돌리 나와, 또 찰스 나와, 또 마크 나와,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양들하고 양들도 참 반가워하고, 그리고 집에 때 들을 때도 오 너 돌리여서 너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 어 너 찰리 이리 와 이러고는 양들의 이름도 알고, 양들은 또 목자의 음성을 또 다 자기들 알고, 이런 양의 사이가 한 100명 정도 관할하는 그런 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렇게 다 새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다시 새도 9마리밖에 없습니다.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목당 같으면 아이고 마 한 마리 그냥 어떡하냐 하고 뭐 그냥 어디 길을 잃고 있겠지, 아니면 뭐 언제 돌아오겠지, 내일 또 아침에 만나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목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99마리는 이 약물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안전해요. 그리고는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이 양이 걸어왔던 길을 쉽게 발견하는 것은, 양은 목자가 딱 앞장을 서면 목자의 고길로 한 길로만 쫙 옵니다. 양들이 절대 두 길만 뜨지 않아요. 양들 참 운선하고 착해요. 그래가지고 양들 100마리가 지나가면 길이 생겨요. 그게. 그러니까 목자가 오늘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 길만 쭉 따라가면 되는데, 주로 어디를 볼까요? 언덕을 봅니다. 오다가 한 마리가 굴러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언덕변, 하여튼 그 도로 중심으로 찾는 거예요. 또 양은 눈이 오래 멀리 보질 못하는 난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가 딱 자기 양떼를 자기가 뭐 물을 더 마시거나 풀을 더 떴다고 있다가 때를 놓쳐버리면 못 찾아가요. 이 눈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양떼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나쁜 일이 와가지고 잡아먹으러 가는 방법이 있는데, 자오지간 이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이 양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저만큼 가는데 해는 기울이고 어둑어둑한데, 이 양이 혼자 지금 밖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매매매 소리도 날 거고, 얼마나 밤이 되면 또 짐승이 와서 자기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양으로서는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이 목자가요, 그 양의 이름을 부르와요. 돌리 돌리 소리를 치고 옵니다. 양이 듣게. 어? 야, 또 양의 귀는 특수기여가지고 자기 목자 음성만 들려요. 여기 다른 사람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돌리 돌리 하고 불러주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기 때문에 얼마나 양이 이게 편안하고 이 목자를 이제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딱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뻐가지고 목자는 이 양을 안고 또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긁고 엉쭉엉쭉대며 이제 양머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귀 보면서 그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기쁨을 어떻게 표시할까? 내가 지금 얘가 돌리가 지금 죽을 뻔했는데 오니 얘도 너무 기뻐하고 주인을 다시 만나니까 너무 기뻐하고 나도 너무 기뻐하고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동네 사람 불러놓고 저녁 먹거나 잔치 부리는 게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아이 그렇다. 내일 잔치를 열자. 동네 사람에게 내가 양 한 마리 잃었다가 찾았어. 너무 기뻐서 자네들 함께 식사 좀 하고 싶다 하고는 그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당시 이제 문화를 잘 아는 분이 동네 사람 초청해서 비용이 얼마 드느냐 계산을 해보니까요, 양 한 마리 가격에 5배인지 10배가 된대요. 어? 관계없어. 너무 기쁘니까 이 양이 뭐 가격이 얼마 안 나간다 할지라도 크게 대해서 말이죠. 5배 들든 10배 들든 이거를 같이 해서 기쁨을 나누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런 양 한 마리 찾은 기쁨이 이렇게 크다네요. 이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아멘.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던 세상에 있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분을 찾아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면은 우리 교회도 축제가 일어나고 하늘나라에도 이런 축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기쁨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우리 잃어버린 양찾기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꼭 전도할 때 보면 잃은 양찾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도 12명 파송해서 보내시고 70명 제자들도 주님이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아라. 이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유언으로 남겼잖아요.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오주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라 할 때 그때 땅끝에 대한 것이 제자들 마음속에 꼽힌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10년 만에 제자들이 그때는요 마태아 대신에 바울이 12번째 사도로 들어왔습니다. 12 이렇게 그 방향을 긋고 그러니까 보세요. 극동쪽, 극서쪽, 극북쪽, 극남쪽 4개 방향을 정하고 또 여기에 이렇게 함을 하면은 8개 방향이 나고 이렇게 하면 12개 방향이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대요. 근데요 그냥 교회 전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비를 뽑지 않고 나는 여기서 주님께서 제일 멀리 가라던 난 서쪽으로 가겠다. 스페인 끝. 서바나는 내가 담당하겠다 하고 자원을 했대요. 그는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맨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요나의 얘기도 했습니다만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그 코스거든요. 가장 멀리. 스페인은 내가 담당하겠다. 이름 맡으니까. 또 베드로는 있다가 자기는 제 남쪽에 있는 로마에 자기는 가서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북쪽에 안드레는 가서 요즘 말하면 러시아죠. 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러시아의 첫 번 순교한 분이 안드레입니다. 또 빌립은 빌립대로 이쪽에 내려와서 골로새 쪽으로 가가지고 그분이 순교한 곳이 파묵갈래기라고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각 사도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여기서 먼 쪽이 어딘가 하면 극동쪽이에요. 극동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계산이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구는요 이게 지중해 중심한 지구였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가 지구의 중심센터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지중해에서 가까운 동쪽이 뭔가 하면 Near East 이게 그게 바로 근동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거를 근동이라고 그래요. 지중해 중심으로 먼 동쪽이 뭔가 하니 극동 Far East 제일 먼 동쪽 이게 우리 한국 땅이에요. 그래서 극동방송이라 그렇게 했대요. 이게 지중해 중심으로 지명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중해 중심으로 그때 지구가 둥글다고는 아무도 그때 생각 못했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던 것은 콜럼부스라든지 마젤린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세계를 이렇게 다닐 때 그때부터 이제 둥글다는 그런 것이 있었지 그 당시 평범해가지고 여기서 스페인 가잖아요. 스페인 다음 바다라 하면 이게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물 이렇게 뚫을 그런 바다고 동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그들이 확인했던 곳은 저기 인도까지 확인된 겁니다. 인도는 넘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국에 있다는 것은 솔로몬 때 알았대요. 그 솔로몬 때 실크로드가 생겼대요. 예루살렘에서 저기 김해까지 이 실크로드가 생겨가지고 솔로몬의 많은 여자의 그 부인들 가운데서 신라시대 때 온 세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정도로 그때 솔로몬 때 스크롤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세계관이 그 후에나 발달됐지 그 당시에는 아직도 그 지중해 중심한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뭐 근동이다 극동이다 그런 이제 말들이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 열두 사도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운동을 먼저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흩어진, 열두 지파가 흩어진 그 현장을 찾아서 가는데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왜 왔냐면은 이게 그 유대인이 여기까지 한국에까지 왔다는 정보가 제들에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도마도 우리나라까지 온 겁니다. 요거를 여기까지 온 일종의 그 다음 또 일본까지 걷는 사람은 좀 그거는 섬지방이기 때문에 그건 좀 드문 케이스였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끝자락으로 알려진 곳.
그래서 이런 이제 잃어버린 양 찾기 온 놈인데, 우리도 지금요, 대한민국에 한때는 기독교 인구가 197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뭐 20% 내에 또 제일 많을 때는 25%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가지고 씨 뿌린 자에 보면은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길가 같은 밭, 하나는 돌짜기 같은 밭, 하나는 가시덤불 밭, 하나는 옥토 이래가지고 요거를 100% 나누면 25%예요. 그래서 우리는 25% 옥토밭을 만들자. 요거 가지고 우리 한국 인구의 25%가 기독교 인구였다고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때 이후로 88년 올림픽 우리가 하고 나서는 우리 한국이 세계화 될 때부터 기독교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전성기 정점을 찍고 지금도 계속 내리방을 타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30% 교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지금 양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그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노인분은 노인분이라고 못 나오게 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 SNS 쪽으로 교회를 이제 한다고 그러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다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 요 하나가요, 다른 용어로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데나리온 것이고, 이 로마 화폐 이름으로는 드라크마, 이름이 그렇답니다. 이 데나리온이 무슨 거냐면은 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임금, 하루 임금이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만 원이 될까요? 내가 이 10만 원 얘기하니까, 아, 요즘 최저임금 그거 다 합치면 하루에도 요즘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제가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하기에서 한 10만 원이라고 얘기합시다. 한 드라크마가. 그 정도인데, 여러분, 동전 하나가 10만 원 그거예요. 요즘 신사임당 4만 원 또 하나 하면 손이 벌벌 떨던 대로 기분이 좋은데, 그 두 장이에요. 그거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 그 돈에 해당되는 은화를 이 아주머니가 잊어버린 거예요. 10개 드라크마가 있어서, 이분이 그 당시 이 10개 드라크마 같으면 꽤 큰 돈이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 이거 참, 잊어버린다는 것은 본인도 문제지만은 습관도 있는 거예요. 자기 가방에 넣어놓고 이렇게 잊어버렸다고 차는 사람도 있고, 또 안경 같은 것도 자기가 이렇게 끼고 있는데 안경 찾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좀 더 골치 아픈 사람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는 뭐 치매 조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한 동전을 잊어버렸는데, 온 청소를 대청소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청소하는 기분 아세요? 저도요, 이거 지가 뭐 별 게 아니지만은 이 지갑을 하나 잊어버리면 마음이 쓰인지 모릅니다. 우선 이 지갑을 선물한 내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이 지갑을 선정하기 위해서 쇼핑을 하고 그리고 정성껏 사가지고 이 지갑만 해도 사가지고 금방 준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다 나가 빠졌다 생각하니까 그때 이거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년 동안 묵었던 아주 귀한 지갑입니다. 여기에 크레딧 카드도 넣고 또 드라이빙 라이센스도 넣고 또 캐시도 얼마 이렇게 현찰도 좀 넣고 이렇게 애지중지한 건데 이거를 어디다 두고 잊어버렸다. 얼마나 마음이 쓰인지 몰라요. 내가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집회 와가지고 영등포 역 앞에서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를 타다가 뒷주변에 있는 지갑이 그게 땅에 떨어지고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택시 요금이 낼 수가 없는 거야. 지갑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에게 내 전화번호 남기고 내 신분증 하나도 없으니까 내 미국에 왔다는 걸 얘기하고 어? 이 여권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고서 내 이거 지갑을 좀 찾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고는 경찰도 신고합니다. 좀 전에 다녀왔던 찜질방에도 가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다 해놓고는 이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기를 5일 후에 이 지갑이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찾아가라고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그 안에 있는 25만 원은 다 없어지고, 없어져도 그냥 제가 그 크레딧 카드니 이거 얼마나 내게 소중합니까? 이거 없으면 또 미국 가서 다시 다 신청해야 또 이러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그날 또 내가 그 누구에게 10만 원짜리 식사를 내가 쏘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했더라 이러면서 이만큼 찾는 기쁨이 대단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아주머니처럼 대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뭐 하나 잊어버리면요 그렇게 생긴 것은 다 내 지갑처럼 보여요. 제가 한 번은 보스턴에서 그때 그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하버드는 밤 11시 되면은 불이 도서관 불이 소동이 되고 에어컨이 더 이상 나오잖아요. 근데 24시간 에어컨이 빵빵 잘 나온 것이 MIT였습니다. MIT 저기는 아주 잘 나왔어요. 에어컨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11시 하버드 문 닫으면 그 MIT로 옮겨가지고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새벽 2시다 3시까지 이렇게 하면 시원한데 공부하면 참 좋아요. 그때 이제 같은 시기에 제가 하버드 쪽에는 제가 공부를 했고 MIT 쪽에는 정몽준 의원, 이거 정주영 그 회장님 아드님이 거기 와서 공부를 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보면은 그 부인이 참 믿음이 좋으시더라고. 그분은 참 열심히 교회들 잘 다니는데 그 당시 정몽준 회장은 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진 않는데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사는데요. 우리 돈으로 그때 3억에 해당되는 그것도 현찰로 딱 샀는데 우리는 3,000불도 안 되는 똥차 끌고 다니고 거기는 막 브르르 소리 나면 뭐 그 운전 경기장에 그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이제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내가 MIT에서 공부를 하고 새벽 2시에 나옵니다. 이제 3시간이면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내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 까만색 아주 88년 안 그 88 그 델타에서 나오는 차인데 아주 그 성능이 좋고 괜찮은 차였는데 없어지는데 아무리 내가 여기 주차 분명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분에 헤매다가 할 수 없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신고를 하고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좌우지간 옆에서 까만 차만 지나가면 다 내 차야. 가서 또 보고 까만 차만 이제 주차했으면 다 가서 또 확인해보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딱 진짜 4일 되니까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내 차를 찾았다고.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디 있냐 했더니 모솔에서도 좀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차 상태가 어떠냐 직접 와서 보라는 거야. 그래서 택시 타고 갔거든요. 내 차가요 그렇게 좋은 차가 타이어 바퀴 4개 다 빼가고 안에 보니까 라디오 다 빼가고 내 소지품만 쓰레기처럼 그렇게 잔뜩 쌓여있고 이걸 보고는 정난이가 딱 떨어지더라고. 야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내가 까만 차 안 쓴다 그랬는데 한국 가서 또 까만 차 또 사. 좌우지간 이 잃어버린 아픔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하면요 다 내 차까지 보여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 아주머니도 이 드럭하면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를 다 초청하는 거래요. 거기서 또 이렇게 예, 또 파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잃어버린 양 주인처럼 이 아주머니도 파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전문가 그 당시 이 문화사천공화는 교수의 거래에서 그렇게 나와요. 이 비용이 한 드라크마 가지고는 여러 사람 모여서 식사하기는 너무 작고 적어도 두 배, 적어도 열 배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 기쁨을 나누더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아들 하나가 그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 그 잃은 동전 하나 찾는 그 기쁨, 잃은 양 찾는 기쁨, 그처럼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세 번째 비유로 돌아온 탕자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대요. 장자와 차자가 있는데 장자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딴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차자는 늘 불만이 많아요. 집에도 보면요 우리 여러 식구들이지만 항상 제 둘째가 생활력이 가장 강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첫째를 대접을 항상 받으니까 안 돼. 둘째는 자기가 악착까지 해야 그거를 또 메꿔 나가니까 늘 좀 불만이 있어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당장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이 있지요. 그때 유산법이 그렇대요. 아들이 몇 명 관계없이 무조건 장자가 되면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3분의 1. 그럼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나머지 아들들을 갈라는 겁니다. 이 집은 둘밖에 없기 때문에 3분의 1은 큰아들이 차지하고 3분의 1을 차지하는 엄청난 그런 양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좀 나눠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같은 불효가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아니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런 것과 같고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니. 저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쓰러지셨대요. 분명히 4월 31일 아버지 생신이신데 생신 축하하려고 매년마다 전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어머니가 통화됐어요.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는 거. 무슨 얘기했냐고. 지금 아버지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시대요. 그 얘기 듣고는 바로 미국에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온 겁니다. 오면서 별 생각 다 했죠. 야, 이거 자식 내가 장자로서 장자 구실도 못하고 아버지 떨어지는 그 자체가 불효인데 이렇게 내가 효도 기회도 없이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제 뭐 중환자에 계시니까 이제 오늘 내일 생명이 한다는 얘기까지 듣고 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내가 왔습니다. 와서 이제 중환자실에 가니까 이 면회 시간도 제한돼 있고 뭐 30분 뭐 이거 하루에 그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면회 마치고서는 어머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디에 모시고 어떤 것은 의논을 이제 좀 했습니다. 어머님도 대책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울산에 가까운 울산 공원 묘지가 있으니까 거기 우리 산주 배천생 철수 목사님 거기 맺혀 있고 우리 성도님들 그때 많이 거기 계시니까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내가 직접 공원 묘지에 가서 알아봤어요.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 같이 옆에 이렇게 사야 되니까 돈이 얼마나 들고 위치는 어디 있고 했는데 그때 위치가 좋은 데 나더라고. 그런데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어디에 모실까요? 말을 나오다가 이 아버지에게 딱 표정을 보면은 그 말이 안 나와요. 그 무관이 빨리 돌아가시라는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님이 그 후에 다시 깨어나셔가지고 7년을 더 사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참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치는데 우리가 그런 장지 문제조차도 살아계신 어른에게 말씀을 못하니까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를 가르쳐 또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기는 60이 되면은 회박이 되면은 반드시 자녀들이 절대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처럼 이렇게 의논이 마음대로 쉽지 않으니까 직접 남기라는 거예요. 변호사를 딱 동원해가지고 딱 해서 내가 죽으면 장지는 어디로 정하는 게 좋고 내 어떤 괴짝은 몇 평 정도 어느 정도 가격 정도가 좋고 수인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몇 년 단위로 이거를 관리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대충 그리고 나의 유산은 이렇게 이렇게 나선 좋겠다 이런 거를 이렇게 평소에 변호사 대동해서 딱 남겨야 자녀들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울산 공유묘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얼른 찾아가서 이제 다행히도 두 기를 다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런 불효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불효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또 착해요. 아휴 그러냐. 그래 내가 미리 나눠줄게 하고는 그 엄청난 돈 이분은 포도원도 있고 넓은 집도 있었고 그 당시 지방유지처럼 아주 부자였던 이 집의 3분의 1 재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억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돈인지도 몰라요. 그 요거를 가지고 해외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 나라도 있지 않고 해외 나가는 겁니다. 해외 나가는 증명이 뭔가 하니
돼지 우리 지인들도 갔다 그 점에서 해외라는 걸 압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치니까. 그래서 이제 헬라골에 제우스 신전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이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도 불려하는 이 친구가 돈이 생기니까 친구도 많아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허랑방탕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돈 벌 때는 참 어려워도 돈을 쓸 때는 이 물 쓰듯이 나가는 게 돈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경험 있는 분은 많을 겁니다. 돈을 벌 때는 그렇게 고생하고 악착같이 벌었는데 돈이 나갈 때는 한꺼번에 이거는 뭐 몇천만 뭐 몇억 이거는 그냥 나가는 게 돈입니다. 사람이 돈 있을 때 친구도 붙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좋은 음식도 살지 돈이 없어 보니까 친구도 다 떨어지고 옷도 이제는 더 이상 사 입을 수도 없고 이게 요즘 복지가 발달된 요런과는 달리 그 당시는 말이죠. 돈 떨어지고 고향 떠나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고생을 한답니다.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사람이 돈일 때 많이 모이지 돈 떨어지니까 욥의 가정도 그렇다네요. 욥이 고난당하고 돈 따라 떨어지는 친구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욥 친구라고 서너 명 남아서 있는 것은 그나마 착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욥이 다시 회복이 되고 돈이 오니까 그 친구들 또 다시 다 찾아오잖아요. 그 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는 이제 더 이상 사 먹을 것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래가지고 그가 알바를 찾습니다. 요즘 같이 무슨 뭐 시유에 가면은 먹을 거라도 해결되지만 그때는 뭐 시유 같은 것도 없었고 알바라는 게 겨우 그가 얻었던 것이 돼지 치는 그 잡에 간 겁니다. 그가 돼지 치는 잡에 가는 것은 좀 먹고자 그렇게 갔는데 아 이거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 쥐엄열매 같은 게 생겨 아시죠? 완두콩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까면은 거기에 이제 열매가 나오는데 그걸 씹어 먹으면 아주 달콤해요. 꼭꼭꼭꼭 씹으면 먹고 싶죠 여러분들. 쥐엄열매 한번 먹으면 좋습니다. 이게 꼭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살았던 분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에 보면은 그가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더라 그랬는데 그 지역에는 메뚜기라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뚜기라는 것은 그게 이제 뛰어다니는 벌레를 얘기하고 석청이라는 게 그게 바로 쥐엄열매가 이 바위에 떨어지면 그게 꿀처럼 돼요. 그래 끈적끈적한 꿀 그거 먹고 살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쥐엄열매라도 이제 있을까 하고 먹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먹을 게 없으게 됐습니다. 배는 고프죠. 돼지는 채야죠. 하루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아들 자격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자격이 없고 아버지는 늘 포도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일꾼이 부족한 것을 그는 잘 압니다. 그래서 동네 나가서 이런 사람 일꾼을 이렇게 구하는 게 참 좋은데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자기 아니라 그 품꾼을 하나로 가서 아버지의 그 일을 하면은 알바로 내가 먹을 수는 있는 그런 것이 생긴다 해가지고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딱 만나면은 딱 그냥 무릎을 꿇고 아버지와 하늘에 내가 죄를 지어사오니 제가 아들의 자격보다도 품꾼의 종의 자격으로 왔사오니 저를 품꾼의 안으로 서주십시오. 요거를 얘기하려고 오는데 그 보면 아들과 종의 모습이 세 가지나 크게 틀렸습니다. 첫째로 아들은 신발, 아들의 신발을 신어요. 근데 종은 종의 신발을 신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은 아들된 가락지를 껴요. 근데 종은 가락지라는 액세서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장이 틀려요. 종의 복장은 종의 복장이에요. 아들의 복장은 아들의 복장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요. 완전히 지금 돼지 치는 품꾼의 복장으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신발도 종의 신발을 신고 복장도 종의 복장을 입고 가락지는 다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의외로 아버지가요 얼마나 환대를 해주시는지 내가 아버지였으면 어떨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갔더라면 아마 이런 아버지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놈아 이게 너 뭐야 이거 꼴이 뭐야 어디서 돈 다 썼어 어? 그리고 너 이거 뭐야 야단을 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은 어디서 쓰며 꾸중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멸차리 가지고 때릴 수 있습니다. 여봐라 이놈 가둬라 이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묻지마 과거에 뜻도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아들로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아버지는 모든 게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아, 자기를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이 아들이 그렇게 많은 돈 날려버린 거 아이 그거 무슨 뭐 돈이야 뭐 또 생기고 그거 하니까 아들이 철대로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나 이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여봐라 빨리 아들의 신발을 가져오느라 신발을 가져와요. 종의 신발을 벗기고 신겨주어라. 우리 아들 다시 돌아왔는데 가락지 있는 거 다 가져오느라 가락지를 가져와서 이걸 신으로 아들의 신으로 회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 이거 복장이 뭐냐 야 아들 그 우리 향기 좋은 복장을 그걸 그냥 입혔겠어요? 아들이 샤워도 시키고 머리 이발도 하고 화장품도 좀 바르고 향수도 진해가지고 아들이 완전히 새 사람 만듭니다. 그래가 그게 복장을 딱 입혀주니 옛날 모습이 돌아오는 거예요. 비록 좀 살을 많이 빠졌고 시커멓게 닦기는 했지만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 찾은 거예요. 얘 때문에 밤낮으로 잠도 잘 못 자고 그저 했니 나오니 정말 이렇게 감명을 받았던 그림에 보면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화가 아닙니까? 그분이 The Return of a Prodigal 이렇게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이 러시아에 보면은 피터버그 그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저도 가서 원작을 봤어요. 야 정말 잘 그렸더라고요. 그 앞에 보면요, 이게 압도합니다. 그 그림이 거기서 내가 쑥 빨려 들어가요. 이런 내용으로 제가 1984년도에 하버드 대학에 갔거든요. 고해까지 이 학교에서 가르쳤던 헨리 나우닌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캐톨릭 신부예요. 신부로서 평생 결혼 안 했죠. 그리고 평생 가난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 봉사를 안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토론토에 갔더니 그게 데이 브레이크 그러니까 한 날을 이렇게 브레이크한다. 새벽이란 뜻이죠. 새벽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는 지적 장애인들의 그런 10명이 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얼마 전에도 우리가 베이비 박스에 가서 우리가 직접 또 경험했지만 나이는 30살이 됐는데 하는 행동은 지금 2살, 3살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10명 있는 아이들을 보고서 마음의 충격을 받고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 교수직을 버리고 그분이 갔던 해가 84년도였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이 그림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브란트 그 그림에 그가 가가지고 그림을 3일 동안이나 한 그림을 보고 보는 겁니다. 렘브란트였습니다. 의자를 가지고 아예 앉아가지고 이 그림만 쳐다본다. 하루 종일. 하루는 그가 누구의 심정으로 이게 큰아들, 자기가 큰아들이라 생각하고 그 큰아들의 표정을 본다. 큰아들이 보면 둘째 아들께서 굉장히 모멸하고 미워하고 이런 표정으로 그 그림이 있어요. 둘째는 탕자가 자기가 돼가지고 탕자의 그 입장에서 하루를 또 그 다음 지새게 되며 묵상을 깊이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가서 자기가 아버지였다면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쓰고 글을 쓴 것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책을 봤거든요.
헨리 나온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캐톨릭 신문인데도. 그분은 그 대리 공동체 거기 가지고 아이들 돌보는데 애들이 밥을 먹는데 코도 나오고 입에 나오고 침이 나오고 이런 밥을 가지고 같이 먹어요. 거기서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헨리 나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처럼 자기 친구처럼 자기의 먹던 걸 다 사람들이 더 전부 다 도망하고 이런데 이분은 같이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 아이들.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지만은 이런 생활을 못 해봤거든.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이 그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성경이 마다 마치고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얘들아 내가 이거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야 우리 음악가들 다 불러. 성악가 부르고 고전음악 부르고 그래서 막 집안에서 음악이 울리고 막 잔치가 나오는 거야. 야 동네에서 다 불러 다 불러. 어 우리 일꾼들 이제 일 그만해. 다 와서 우리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해야 돼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고 풍악이 울리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음악 소리를 듣고 따라온 큰아들이 종에게 야 이 무슨 음악이냐 물으니까 아이고 나 어린님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너무 주인이 기뻐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형이었다면 아이고 내 동생 돌아왔어? 아이고 가서 뛰어가가지고 안고 너 고생 많이 했지 웰컴 우리 웰컴 홈 우리 집에 오는 거 다시 환영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형제는 형제로 시기가 있는 거예요. 참,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안색이 변했더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 어린님 당신은 동생이 왔는데 아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마침 그때 아버지가 막 나오시는 거예요. 오 왔냐? 우리 장남 왔구나. 어 빨리 들어가. 우리 저 네 동생이 지금 살아 돌아왔단다. 우리 같이 가자. 했더니 딱 안색이 와요. 아빠 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너 왜 그러냐? 아니 그놈은 말이야 이 좋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팔아다가 저 외국에 나가지고 창기하고 놀아먹는 놈이 돌아왔는데 거기 내가 왜 갑니까? 아버지 여러분 지가 무슨 확인을 했습니까? 지 동생이 그 돈 가지고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창기하고 노는 옷을 지가 한 번에도 봤으니까 소문에 들었나요? 자기 추측이에요 추측. 저놈이 분명히 돈 가지고 가서 창기하고 놀아먹는 놈 이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30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설교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를 해요. 여러분 이 둘째는요 돈 다 팔아가지고 나가서 여자하고 시큰 놀고 장교 놀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큰아들이 불평해서 나온 얘기였지 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설교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홧김에 지금 이 마다들이 던진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장남의 등을 툭툭 치면서 얘야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지금 이게 3분의 2 이상 되는 재산은 다 아들 거예요. 다 네 거 아니냐. 그리고 동생은 그거 이제 자기가 받은 거 미리 받아서 쓰고 지금 알거지로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느냐. 아버지 나는 이렇게 아버지에서 크게 일만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에서 염소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는데 우리 저놈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고 뭡니까 이거? 너 이게 이제 그때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야 여기 가는 거 다 네 건데 네가 뭐 송아지를 잡든 뭐 소를 한 마리를 잡든 다 네 건데 그게 무슨 불평이냐? 어? 우리 이 막내는 우리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살아서 돌아야지냐? 우리 가서 그 기쁨에 동참하자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큰아들을 위로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럴 때에 자칫 설교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얘기에서 아다들도 탕자였더라.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 정신적으로 탕자 맞죠? 그죠?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우리의 바른 해석은 뭔가 하니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탕자도 받았고 아다들의 이 얘기도 수용했다는 거예요. 요게 맞는 해석이에요. 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지금 수고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일만 열심히 점령하는 이 아들도 그 격려를 하고
그만큼 말로 고생을 하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을 다 얻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이게요. 그게 요걸 가지고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가 헨리 나우엔이 하루 종일 첫날에 앉아가지고 내가 큰아들로서 보니까 가만 보니 자기가 큰아들이래요. 자기가 우리 친구가 잘했을 때 시기하고 내 형제가 또 잘 나갔을 때 시기했고 내가 큰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가 그거를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아, 나도 저 큰아들처럼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하고 그 저렇게 그림에서 보는 째려보는 눈이 아니라 저 눈을 긍휼과 사랑과 환영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 눈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날에 갑니다. 의자를 앉혀놓고 이번에는 내가 저 탕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탕자의 그걸 보니까 옷도 종의 옷을 입고 있고 신발도 종의 신을 신겨줬는데 한쪽은 신겨졌는데 한쪽은 발이 벗겨졌어요. 그 발 보니까 발이 많이 상했어요. 맨발로 걸어온 것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 아들은 너무너무 죽게 하며 살기로 지금 온 거예요. 바로 자살 직전에 온 아들이에요. 그만큼 모든 게 망가졌어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상태에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탕자의 모습인데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저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살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 그냥 거지로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는 이 자체가 해서 자기가 의무를 펑펑 울면서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이제 불렀던 우리 박재원 목사님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마노. 그 찬송 우리가 부를 텐데 그 찬송 부를 때 이 둘째 아들의 그 심정이에요. 이거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세 번째 날에는요, 거기서 그가 펑펑 웁니다. 자기 아버지라면 나는 저 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리고는 의자 안에서 종일 아버지의 심령으로 들고봅니다. 렘브란트가 이 아버지를 어떻게 그렸냐면은 앞이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올 때, 아들을 안을 때 이 시각장애인 이 눈이 뜨이고 있는 장면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아, 저만큼 아들을 기다리고 사랑하구나. 한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아버지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구나. 크, 감동을 그가 받습니다. 더 감동받는 것이 손을 보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이 오른쪽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엄마의 손을 그리고 있어요. 부승애와 모승애를 함께 알고 있는 이 아버지 모습. 이 지금 가정에 어머니는 언급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는 이런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야, 저 토론토에 저 코울렉에 또 침 그리고 어떤 이 지체장애 아이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저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분의 유명한 책이 말이죠.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받은 그런 치유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거네요. 요걸 가지고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우리 그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헨리 나우엔이 The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자의 치유라는 책으로 써서 또 베스트셀러 된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아버지가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아들의 그거를 다 칠해주는 저 모습. 내가 저런 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아버지가 말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들의 신문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묻지 마. 과거의 그거를 더 이상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자기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 사랑의 귀환이라는 책 읽어보세요. 그게 자세히 묘해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며 이 책을 본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어떤 형의 사람인가? 큰 형의 아니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이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 로이 교회를 이렇게 로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해 보니까 31절 3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큰아들도 인정해 주면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아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아버지. I was blind. 나는 예전에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다시 I can see. 내가 보게 됐다. 이런 찬양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I was once lost. 내가 한 번은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I am found. 내가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1974년도 CCC에서 우리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 했던 그 여의도 현장에서 우리가 엑스포로 74 대회를 할 때 그때 구호가 I found. 나는 찾았다 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형을 가지고 온 세계 다니며 전도를 하기 시작했던 그 전도 운동이 오늘까지 계속되잖아요. 나는 찾았다. 누구를 찾냐? 예수님을 찾았어요. 아멘. 나는 시력을 찾았습니다. 아멘. 내가 한때는 잊어버렸지만 다시 찾은 바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기쁨 가득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강해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 찾아 나온 우리 또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렸던 동전, 잃어버린 당자가 지금 어디서 고생하며 무엇을 하는지 이런 분들 찾아서 전도하여 아버지의 전을 채우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더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7장을 부르며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말오 지은 죄가 주지 못담당하고 못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말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말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봄으로 어서 돌아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기름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이런 동전,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며 우리에게도 이런 자를 채워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